제가 어떻게 좀 변화를 주면 괜찮아질까 하고 했다 하다가 이제 눈을 이제 잘못한 거죠. 너무 조직을 많이 잘라서 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이 좋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 다들 시영아 너 눈이 좀 이상해. 그러면 우리 배우는 그렇잖아요. 눈으로 보고 눈으로 얘기해야 되고 눈으로 말해야 되는데 아 내가 전달이 많이 미흡한가? 남들한테 눈에 대한 게 되게 어색한가? 그래서 제 스스로 피하게 됐었고, 제 스스로 일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이제 가끔 전화가 오시면 저는, 아, 집안에 일이 있어요. 이렇게 된것 같고. 그래서 참 신기한 게, 그때도 왜냐면 굳이 꼭 방송을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? 상대방이 나를 거북스러워하고 나를 불편한데 내가 굳이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. 안 하고 그냥 수상스키 타고 골프 치고 정말 스포츠로 그 모든 걸 방송이 아닌 다른 걸로 이겨냈는데 어느 날, 뭐 인터뷰가 왔어요.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TVN에서 보고 싶은 스타. 그래서 저 보고 싶다고 인터뷰가 왔어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방송 일안 하셨어요? 그래서 아 제가 옛날에 눈이 잘못돼서 그 일을 안 했습니다. 갑자기 눈만 타이트하게 찍어서 지금부터 이러냐 그게 이슈가 되는데 아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방송 일을 안 하고 좀 쉬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자체 이걸만 타이트하게 찍어서 계속 저를 방송에 나오는데 이건 사람을 살리려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때부터 나는 또 방송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상처받으셨겠다. 14년이란 동안 내가 일을 안 했던 걸 얘기한 거고, 내가 14년 동안 왜 일을 안 했어요? 네, 그런 일이 있어서 안 했어요. 이렇게 된 건데, 마치 지금부터 그럼 또 14년을 꼬리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, 아, 제가 방송 일을 안한거 그랬어요? 한 건데, 이게 타이트하게 돼서 계속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곽지영을 치면 갓김치. 뭐 성형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령호사 의뢰에 걸리셨다. 의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참 벗어나지 않더라고요. 이게 꼬리처럼 그게 한 가는 게번 이렇게 딱 올라가면 정리가 되면요, 계속 그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. 그리고 사람들은 방송들 다 맞죠. 이슈를 보려고 하죠. 이 사람의 평평한 걸 보고 싶지 않아. 이 사람이 뭐가 어쨌다고? 안 좋은 거에 흥미를 가지. 좋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. 걔가 어땠어? 그래? 이렇게 생각하지. 좋은 건 근데 왜 제가 또 지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냐면요. 요즘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 되게 많이 안 좋아요. 이번에 뭐 홍수로도 그렇고 장마로도 피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좋게 엔돌핀을 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저도 어느 날 TV를 보면 칙칙한 얘기 보잖아요. 그럼 저도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더라고요. 이 방송을 왜 내가 봤지? 왜 기분이 다운되지? 이런데 뭔가 막 신나고 재밌으면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 되게 강세잖아요. 열풍이죠. 어른들이 그걸 보고 신나하고 우울한 걸 풀고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이 행복한 아침도 모든 사람한테 이 프로를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밝게. 어떤 엔돌핀? 이 행복한 아침에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해지고 왜 이렇게 즐겁지? 왜냐면 또 아침에 시작하는 프로잖아요. 좋은 길을 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철부지가 아닙니다. 왜냐면 제가 많이 좀, 그러니까 아픔도 많이 겪어보고 좋은 일도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성숙해졌다고 할까요? 근데 여기